안녕하세요, 홍산두입니다. 오늘은 짠! BHC의 신메뉴 고추장 직화구이와 레드킹 폭립 그리고 닭목살 튀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HC 신메뉴가 14,000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치킨이. 그래서 오! 웬일로? 싸게 나왔네? 하고서는 딱 열어봤거든요. 근데 닭다리 두 개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나 붐바스틱 같은 닭다리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제 14,000원에 판매를 한다. 이거 사실상 28,000원짜리 신메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직화구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좀 꺼뭇꺼뭇하게 탄 것 같은 그런 것도 연출이 돼 있고, 자세히 보니까 검정색 깨도 뿌려져 있네요. 그리고 이 레드킹 폭립은 오븐에 구운 폭립을 튀긴 다음에 레드킹 소스를 버무려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BHC가 아웃백을 인수를 했잖아요. 거기서 폭립 수량이 좀 남나? 약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었고, 그 다음 요거는 닭목살 튀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닭껍질 튀김에 이은 제2의 새로운 그런 튀김이 될지 어떨지 궁금해서 얘도 함께 주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콜라 먼저. 그러면 고추장 직화구이 먼저. 그럼 일단 자메이카랑 다르게 여기 뼈가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먹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원래 자메이카 같은 거는 껍질이 되게 야들야들야들 막 찰랑찰랑찰랑 막 그런 느낌이어서 좋았는데, 얘는 이제 뻣뻣하게 느껴지는 느낌이네요. 자메이카 드세요. 아셨죠? 아니, 얘는 제가 지금 계속 먹으면서 느끼는 게 밥 반찬 하라고 나온 것 같다. 약간 요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14,000원이라서 정말 뭐 하시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의 가격이긴 했는데, 두 명에서 이걸 시켜가지고 밥 한 공기 놓고 메인 반찬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반찬들 꺼내놓고 먹으면 나쁘진 않겠네. 약간 요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맛이구나. 10개에서 11? 그러니까 이게 10,000원이었거든요? 하나에 1,000원. 하나에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치킨 텐더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면 닭껍질 튀김을 드시거나. 가성비에서는 좀 많이 별론 것 같아요. 마지막 아웃백의 노하우가 함께 담겨 있을 것 같은 레드킹 폭립을 먹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얘도 되게 짜네. 근데 고기 자체는 탱글탱글하고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맛은 있는데요.
뭐 얘는 하나에 한 3,000원 정도 하는데 이거 3개 먹을 바에는 이거 하나 먹고 이거 두 조각 먹을 바에는 이거 한 조각 먹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했구나. 아 그러면 요게 너무 좀 짭짜름하니까 따끈따끈한 즉석밥 가져왔습니다. 와 치밥은 자메이카를 압승합니다. 와 진짜 밥 반찬으로 만들었나 봐. 이거는 시키면 무조건 밥이랑 드셔야 돼. 무조건 치킨만 드시면 절대 안 되고 토실토실한 닭다리살과 직화로 약간 그런 향이 막 나면서 있으니까 되게 맛있을 수밖에 없죠. 얘도 밥 반찬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얘 좀 짭짜름해가지고 특히 이 튀김가루랑 같이 먹으면 제 입에는 좀 많이 짜거든요. 근데 또 밥이랑 같이 먹는 것도 또 은근히 좀 어울려요. 예전에 약간 이런 뭐 엄청 많이 뿌려 먹는 치킨 나오지 않았었나? 그죠? 그 가루 같은데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BHC의 신메뉴를 먹어봤는데 뭐 신메뉴가 사실 치킨이 아니라 밥도둑이 출시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밥이랑 꼭 먹어야 되는 그런 메뉴들이 출시가 됐네요. 밥이랑 먹으려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지만 어쨌든 한 조각에 7,000원 당당치킨 한 마리 가격이잖아요. BHC는 그냥 뿌링클 믿고 가자. 뿌링클 18,000원 화이팅.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먹어봐요. 맛있어요? 짜짜. 엄청 짜지? 그치? 아니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밥 반찬하라고 나온 것 같아. 밥 먹어봐. 밥이 잘 어울려. 그치? 밥이랑 먹으니까 딱 맞다. 딱 맞지? 내 입맛이 이상한 게 아니었어. 그럼 요것도 하나 먹어봐줄래요? 뭐 튀겼는지 한번 알아맞혀봐줘. 어때요? 이거 목살이야? 어. 약간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한데 나는 가슴살 같은 살을 좋아하잖아. 뻑뻑살 그지? 다리살보다 조금 더 냄새나는 맛? 먹어보자고 한 거야 엄마한테? 된 거 같지? 나도 먹어보고 싶다. 아 이거 매운 거라 류나 먹으면 큰일 나. 안 난 거 없어? 없어 오늘은. 물 먹으면 더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물 먹어도 안 될 거 같은데 냄새만 맡아봐. 어때? 안 맛있겠지. 안 맛있겠지. 이거 류나한테는 안 맛있어. 엄마 하나 줘.